자, 9시 5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방송 1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의 특급 참모가 되겠습니다. 자, 윤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윤영님 요즘 너무 힘드실 건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드실 건데, 다들 힘내주십시오. 자, 그래, 올 시장은요. 에코프로.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자, 2차전지부터 한번 봐드릴까요? 에코프로가, 이쪽이 만만치 않은 흐름이다. 요건 수급상 느끼십시오. 느끼시고, 요즘은 참 잘 지키는데 집중하십시오.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차하면 한순간에 단타 욕심에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분석했듯이, 이 오총사 때문에 피해받는 종목이, 네, SKI 테크놀로지, SKC, 요런 거,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성일 하이텍, 요런 것들이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환경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 종목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들 종목 흐름을 보면 여타 2차 전지 ETF들의 환매 상황이 어떤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흐름을 보시고, 어쨌거나 이 사총사를 할까요? 이 사총사들의 흐름일 때, 어제는 여러 종목이 같이 무너진 거는 심리적 영향도 있었겠지만, 여타 ETF들의 환매 영향이 좀 컸다.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 과연 여타 종목이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집도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지금 숏을 쳤고 반도체는 지금 롱을 쳤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그동안 숏을 쳐왔어요. 근데 이제 이숏 포지션이 정리가 되면서 롱 포지션도 정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물론 메자닌 펀드들 흐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기관 수급으로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단타를 하시는 거 좋은데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이 집도 여차하면 경금하다. 그런 마음으로 가볍고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느긋하게 이렇게 대응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도 있다. 지금 어느 업종이든지 느긋할 상황은 아니다. 어쨌거나 어제 기관들이 지금 이쪽을 사고 있어서 이쪽 방향이 좀 유리하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정 의원님, 포레 의원님도 제가 지금은 잽을 날릴 종목으로 반도체 쪽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차하면 팔겠다. 그 마음은 늘 가지고 봐. 지금은 말씀드렸지 매도를 잘해야 됩니다. 매도를 잘 하시는 분이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뭐 오른 종목 못 잡아도 괜찮은데 한 종목 가지고 한 20, 30%씩 순식간에 당해버리기 때문에 그 당하면 1년 농사를 망친다. 그래서 오늘 일단 소부장들이 강세 출발 분위기고요. IT도 너무 요즘 흔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남의 떡은 참 쉽습니다. 남의 떡은 참 쉬워서 아이고, 이거 올랐으면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요, 이거 먹는 사람 없습니다. 뭐 까먹고 잊고 있다가 했으면 몰라도 다 요만큼 먹고 팔고, 요만큼 먹고 팔고, 내 요만큼 먹고 팔고, 이러고 있지. 이거 다 먹는 사람은 없다 생각하시면 맞고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때 사서 요때 깨지고, 지금 급판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너무 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지뢰밭 장세입니다. 밟으면, 잘못 밟으면 발목 날아가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추적 60분에 그 취재에 응한 회사가 하이드로 리튬 뿐이라 그럽니다. 응하고 인터뷰하고 공장 취재까지 허용한 다른 회사들은 내놓은 게 없대요. 내놓을 게 없겠죠.
거였습니다. 자, 게임주들도, 그리고 어제 제가 한국증권TV 가서 원래는 지금의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오전을 제가 제대로 못 봤거든요. 거기 이제 간다고. 근데 가서 도착하고 보니까 2차전지가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냥 막 무난하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뭐냐면 실컷 올라갈 때 같으면야 좀 강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하려고 했었는데 뭐 급락을 해버렸는데 뒤늦게 제가 그러다가 뭐 말하는 건 상도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난하게 하고 왔습니다. 2차전지 힘내라. 2차전지가 특정 종목만 좋은 게 아니고 모두가 좋다. 주주님들 힘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어제도 좀 많이 올랐으면 제가 좀 신랄하게 까버리려고 그랬는데 조심하시라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어제 그래서 오후장을 못 보고 거기 이제 스튜디오 가가지고 HTS 그 종가를 봤더니 입이 막 벌어져서 말이 안 나오더라. 불난집에 내가 부채질 해서 뭐 하냐 싶어서 2차전지 전반으로 좋으니까 힘내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들이 돋보이군요. 네, 오늘은 뭐, 이제 우리 등락 종목 수는 좀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한번 보면요. 등락 종목 수. 네. 지금 코스피는 상승 하락 종목이 조금 많고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훨씬 많네요. 이제 시장은 조금, 그래서 이제 결국은요, 2차 전지도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네. 옥석 구별이 또될 겁니다. 다 옥이기는 한데 더 옥이 구별되겠죠. 근데 하반기 증시는 이런 업종이 좋습니다. 하고 제가 그동안 누차 설명드려서 다 알고 계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루닛 강세고요. 뷰노 AI 관련주들이 좀, 의료 AI 관련주들이 좀 강세네요. 조선주 어제 좀 많이 빠졌던데 오늘 보게 되었고요. 어제 야 하나에어스페이스 보면서 야 이것도 또 뭔가 호주에 그 장갑차 보병 수송용 장갑차 독일의 링스를 꺾고 쾌거를 이루었는데 이런 엄봉이 나네요. 참 이것도 참 주시장이 참.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데. 일단 포스코 관련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포스코 엠텍 이런 거 하도 포스코 하고 막 해버리니까 네 사실 포스코 엠텍은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둘 만한 게 아닌데 포스코랑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포스코 신드롬이라 그럴까요? 그러고 나서 이꼴 나는데요. 이런 거는 정말 아,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말해, 무슨 종교처럼 말이죠.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추천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나가가지고, 유튜브만 틀면 또 어디 나가가지고 또 포스코 사고 사라 그러고, 에코프로 사라 그러고. 네. 이제는 좀 어느 정도껏 자제를 좀 적당히 좀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건설주 그만 하고요. 네, 어제 화장품주들 실적이 나빠서 약합니다. 그 요즘 중국 관련주들이 약합니다. 그 FNF 같은 경우도 중국의 그 MLB 모자, 뭐 디스커버리 이런 의류 모자 하는 회사인데 중국이 약하니까 네, 많이 빠지죠. 지금 시진핑은 이제 중국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걸 뒤늦게 느껴가지고 공동부유 요것도 지금 폐지를 하고 국진민태 이 정책도 폐지를 하고 부동산 살리겠다 하고 지금 엊그제 그 회의를 했더라고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때는 늦었고 더 중요한 거는 가장 문제가 반간첩법이죠. 반간첩법을 해놓으니까 각국 그 중국 주재원들이 다 전부 본국으로 보내달라고 아우성이랍니다. 여기 그냥 코로나 때도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봉쇄 때문에 잘못하면 감방 가겠다.
본국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다들 본국에서 야, 갈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런 분위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면 적골하는 거죠. 자, 바이오주는요, 오늘도 오스코텍이 좀 플러스고요. 지노믹트리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자, 지노믹트리는 우리 정 의원님 프로인지가 정확히 진단을 해드렸죠. 그리고 여러분께 영상도 제가 다 보내드렸고요. 유튜브 동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지노믹트리 좀 이따 시간 나면 다시 한번 올라가니까 설명 한번 해드릴까요? 자, 아침에 지금 디노믹트리 강세가 좀 돋보이는, 요런 건참 좋죠. 기다렸던 조정도 와주고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 2287 본질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28760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 투자자는 제가 경험상도 수급이니 이런 비본질적 요소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따라서 결국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결과가 항상 안 좋더라고요. 자. 사실 제가 이 종목 영상 리포트를 강남 아파트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조금 자극적으로 했었는데요. 왜 그런 표현을 썼냐 하면요. 이 회사는 우리 암이면요. 특정 DNA가 메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걸 체크를 해가지고, 네, 당신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느냐. 네. 대장암일 경우에는요. S신데칸2라는 이 단백질이 메틸화되는 거. 요렇게 되면, 아, 당신은 대장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정밀 진단 받아보세요. 이런 거고요. 방광암은 펜크입니다. 펜크. 펜크가 메틸화되면 방광암이 이제 우리가 소변에 피가 나오면요. 한 5%에서 한20% 정도가 방광암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혈뇨 환자들 대상으로 혈뇨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메틸화되면 아, 당신은 방광암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병원 가서 방광경 검사 받아보세요. 자세히 받아보세요. 그다음에 폐암도 마찬가지. 지금 핵심은 얼리텍 C가 제일 핵심이고요. 얼리텍 B도. 자, 얼리텍 C가 왜 핵심이냐 한다면요. 지금 없어요. 미국에서 하는 회사가 네, 콜로 이그젝트 사이언시즈라는 회사가 콜로가드라는 제품이 내놓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22조입니다. 이그젝트 사이언시즈가요. 근데 지금 얼리텍시가 더 낫습니다. 우선 이쪽은 마크를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콜로가드 이그젝트 사이언시즈는 이 마크를 다른 데부터 사옵니다. 그러니까 또 마크 여러 개를 봐야 되니까 이 집은 대변전,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죠. 어떻게 대변 전체를 갖다 주는 거참 우리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체변 검사한 정도로 약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적게 들고 돈도 적고 당연히 그래서 얼리텍시가 아마 2026년 정도에 FDA 승인을 받지 않겠느냐. 아유, 먼데요. 네, 멀기는 먼데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유럽 같은데 이탈리아는 벌써 시판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코드 넘버가 붙었어요. 그래서 종합병원, 대학병원 같은 데서도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되지는 않고요. 실손보험은 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좀 매출이 좀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 아마 지금 확정 임상이라기 진단기태 3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3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 보면 탐색 임상 이런 얘기 나오죠. 동원아나텍. 네, 요거는 임상 1상이나 전임상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것도 모르고 탐색 임상에서 결과가 좋았다가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그 다음에 급락하죠. 그래서 확정 임상은 최종 이걸 하면 이제 건강보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올해 말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럼 내년에 건강보험 등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건강보험공단도 좋아하는 게 암을 이렇게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네, 항암제에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건강보험도 상당히 좋아할 거라서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이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돼서
매출이 이제 서서히 시작된다는 점이고, 내년에는 건강보험 등재라는, 그래서 올해 말에 확정 임상이 마무리됐다. 이러면 상당히 이큰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근데 확정 임상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많은 사람의 대변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더 많은 대변을 하는데 변화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임상의 사람 몸을 하는 임상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얼리텍 B가 또 의외로 효자 노릇을 하는데요. 얼리텍 B는 방광암인데, 이, 뭐, 글로벌 회사지만 호주 회사로 봐야 됩니다. 퍼시픽 엣지라는 회사가 방광암 진단 키트 가지고 한때 주가가 10배씩 올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유의성이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험코드 삭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민감도는요, 방광암을 방광암이라고 판별하는 거. 특이도는요, 암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 비슷할 것 같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80%대였는데, 요 정도 가지고는 현장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얼리텍비는 90%, 요 정도면 굉장히 타당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최근에 랩지노믹스 보면 클리어 랩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 미국 병리학회가, 너는 네 검사센터는 검사할 자격이 있을 만큼 시설을 갖춰놨어. 그래서 클리어 랩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는 자격이 있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클리어 랩 자격이 있는 검사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LDT 서비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한 검사를 가지고 네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해줘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코로나 때 재미를 많이 봤어요. 코로나 검사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 자체 검사 뭐 B죠. 얼리텍 B를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LA에 있는 검사센터 한 군데 와서 하니까 뭐 많이는 하겠습니까만 의미가 큰데, 또 하나가 여기서 지금 미국에도 보험 코드 받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 코드는 얼리텍 B가 보험 코드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보험 코드를 받았다 그러면 또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올 하반기 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노믹 트리는 올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기대할 게 많다. 다만 이 회사가 전환사채 부담이 있어요. 전환사채 부담이 있어서 네, 고 물량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좀 박스권대, 좀 빠지면 사고, 네, 좀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가 전환사채 이런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 하면 좀 길게 한번 가도 될 만한. 어쨌거나 긴 흐름은 제가 말씀드린 요즘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를 매도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이 흐름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누구도 말들이 힘든 내용입니다만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용하시고,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주식과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식을 큰 흐름을 가지고 잘 이용하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핫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노믹트리가 움직이네요. 자, 이런 종목을,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 학식이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볼까요? 자동차 오늘 좀 강세네요. 현대 기아차 올 상반기 실적 가지고 다들 긴가민가 합니다. 이게 피크가 아니냐? 지금까지 자동차가 이렇게 잘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한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우리 또 BTS 정국이 지금 영국을 또 지금 빌보드를 또 1위가 됐잖아요. 개인으로 말이죠. BTS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네, 문화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다 품격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잘 팔리고, 라면도 잘 팔리고, LG전자 같은 게 가전제품이 잘 팔려서 이번에 실적이 좋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런 영향이지 않나. 한국이 좋으면 한국 제품도 좋고, 우리도 그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덕을 보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제가 우리 음식료 한번 말씀드렸죠.
좀 뭐랄까 우리 위정자들이 좀 서로 잘하기 경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좋은 점을 내가 먼저 발굴해가지고 여당이 하기 전에 야당이 먼저 발굴하고 야당이 한 전에 여당이 발굴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해서 그걸 서로 막 먼저 경쟁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청정이다. 우리나라 김을 1년에 6억 6천만 불 수출하는데요. 바다에 반도체가 하는 게김 아닙니까? 미국의 가정 중에서 지금 한5% 정도는 김, 우리나라 한국 김을 네, 간식으로 지금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국 청정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한국 수산물을 사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그렇게 좀 그런 좋은 경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서서히 에코프로 요 종목들도 이제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겠죠. 에코프로 또 우리 주주님들도 있었는데 적당히 좀 연착륙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에만 8월 3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것 같습니다. 그날 회사가 얼마 정도 깊이까지 IR을 할지는 몰라도 여기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률이 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나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근데 그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영업이익률까지 말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가장 분수령이 될것 같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애청자님 제가 뭘 폄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2차 전지 중에는 저는 제일 양극재를 제일 매력 없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근거는 이 양극재 업체들이 국내에다 몇 개나 있습니까? 6개 있죠? 우선 삼성, SDI, LG화학도 양극재 하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신소재. 국내에도 6개의 회사는 합니다. 양극재 기술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 기술이 보편화돼서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뭐 그렇죠. 국내에도 6개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6%. 작년이 리튬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6, 7% 났거든요. 요게 아마 맥시일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속 원자재 가격이 원가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을 하는데, 70%가 자재비야. 네. 양파 사고, 고추 사고, 이런 자재비가 70%, 나머지 30% 가지고 임대료 내고, 전기요금 내고, 세금 내고, 알바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몇 푼이 남겠습니까? 많이 남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환상을 좀 갖고 있다. 제가 폄훼하자는 게 아니고 객관적 현실을. 그래서 이 SK 아이테크는 WCB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원가율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정비가 물론 많이 들지만 그리고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세계적으로도 한 대여섯 개 업체들만 과점 시장이에요. 분리막이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대주전자재료, 이거는 실리콘 복합 산화물, 이런 거는 뭐 거의 세계적이잖아요. 나노신소재에 음극재, 분산재는 세계 유일하게 하잖아요. 다 기술력이.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WCB 같은 영업이익률이 20%대 되잖아요. 중국의 틴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0% 전해액 회사 30%대. 미국의 뭐 알벤말 주구의 간펑 리튬 같은 수산화 리튬 영업이익률 40%에 심지어는 80%까지 납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 시각을 글로벌리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는 말딴게 아니라 특정 종목만 좋은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좋다 하는 겁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을 까자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 그 우리가 주식에 대해 맹신하고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주식은 사고 팔수 있다. 지금은 특히 매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잘 하시더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